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 설날 연휴를 앞두고 단기 관심 가능한 업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긍정적인 재료들의 영향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긍정적인 재료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써 2주 전 미국 임금 인상률 상승이 둔화되고 12월 CPI도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다가오는 FOMC에서 25BP를 인상하고 3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25BP를 인상하면서 길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유로존 경기가 최악 국면을 지났고 중국 경제 활동 활성화에 따른 유로존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 용인으로 인한 엔화 강세 등이 겹치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달러 약세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점, 그리고 환율과 연동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순매수도 지속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우려했던 실적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LG전자가 4분기 최악의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향후 수요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중으로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 역시 재료 노출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재료는 향후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다면 실제 악화된 1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방어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현재 지수 수준이 단기 반등이 급격히 진행된 관계로 올해 증권사 예상 지수 밴드 평균인 하단선 2000과 상단인 2600의 중간인 2300을 훌쩍 넘어 현 지수대에서 추격 매수할 경우 단기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시작되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타액 실현 매물 출회가 예상되는데 설날 연휴 기간과 그 이후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 저가 항공업과 여행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는 국제 항공 노선 정상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첫 번째로 받는 장기간 연휴로서 환율 역시 고점 대비 200원 이상 하락한 상태에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저가 항공업, 여행업 모두 작년까지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잠재적 비용 상승 요인을 보유한 저가 항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여행업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종 내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급 상황이나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재무 상황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 관심이 필요한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도 같이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는 하나투어에 이어 국내 2위 해외 패키지 전문 여행사로서 팬데믹 기간 동안 보수적인 비용 통제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구조적인 여행 수요 회복세에 편승해 패키지 여행 송출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는 송출객 42,700여 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6,900% 이상 증가했고 1월에도 예약 현황을 고려할 때 BP인 5만 명보다 많은 송출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수요 회복은 규제를 푼 일본향 여행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동남아 송출객 비중도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향후 중국 리오프닝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중국 여행 송출객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실적 전망은 올해 빠른 정상화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PER 23배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 11배 수준입니다. 과거 팬데믹 이전 평균 PER이 15배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현재도 엄청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특히 연말로 다가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21만 주, 기간 31만 주로 순매수해서 여행 업종 내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